서울의 생생한 경제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은 서울에 있는 사회적 기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최근에 공유경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은데요. 오늘 첫 시간에 만나볼 사회적 기업은 어딜지 궁금한데요. 먼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극단 나르는 자동차는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소통하는 극단으로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같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극단입니다. 프로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열정도 많으시고 누군가와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밤마다 모여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서로 작업을 하는 게 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죠. 네, 오늘 만나볼 사회적 기업은 극단 나르는 자동차입니다. 우승주 단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대단하십니다. 극단 나르는 자동차. 자동차를 날게 해주는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닐 거고 극단이고 단장님이십니다. 네, 이름도 재밌습니다. 먼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는 극단 나르는 자동차는 서울 분당 일산 지역의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평범한 시민, 아마추어 누구나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민극단이고요. 2005년도에 창단해서 2010년도에 서울형 사회적 기업, 그리고 2013년도에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2014년도에는 서울시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나르는 자동차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자동차가 날아다니면 참 재밌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나르는 자동차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은 상용화되어서 이름을 바꿔야 하나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유, 단장님 오시니까 아주 활기가 있습니다. 네. 복장도 벌써 굉장히 자유로우시죠. 그렇게 오실 줄 알았으면 저도 이렇게 시커먼 옷이 아니라 좀 빨간 옷이나 뭐 이런 노란 옷을 입고 올걸 그랬습니다. 예. 자, 극단이니까 당연히 배우들이 있으시고 또 공연 스태프들이 있을 텐데, 2005년이니까 벌써 10년 되셨어요. 네. 야, 극단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10년. 뭐 말씀 안 하셔도 대단히 고생도 하시고 대단하시다는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어떻게 모이게 되셨어요? 저희가 2002년도에 서울, 경기, 대전, 대구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뮤지컬 수업을 했고요. 예. 이때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극단을 만들게 되었고요. 지금은 기획감독님, 그리고 예술감독님, 그리고 작가, 작곡가 같은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까지 해서 32명의 스태프들이 활동하고 있고 200명의 단원이 서울 분당 일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제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뭐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100회 공연을 하셨고요. 누적 관객수가 25만 명입니다. 보통 극단이니까 아무래도 공연 수익으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나르는 자동차의 운영은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저희는 아마추어들이다 보니까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는 네. 일정 기간 좀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월로 회비를 받고 있는 게 좀 특별한 부분이고요. 또 공연 같은 경우에도 아마추어들이다 보니 기업에서 협찬을 해주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배우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작품도 만들고 또 인쇄물도 만들고 공연장도 대관해서 그렇게 이제 공연을 올리다 보니 무료로 많이 많이 올리다 보니 지금은 25만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저희 공연을 보셨고 또 저희 작품과 함께 소통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연은 주로 그러면 무료로 하시는 네. 건가요? 네, 무료로 주로.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공연비를 받아서 운영해도 빠듯할 판에 무료로 운영을 하시고 이제 네. 교육비 교육하거나 혹은 이제 무대에 올리면서 실제 단원들이 오히려 십시일반하는 그런 구조이시군요. 예.
청소년도 있고 직장인, 뭐 실버 다른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앞서 뭐 단원이 200여 분이라고 했으니까 대단히 많으신데요. 나르는 자동차의 공연이 기존에 사실 대학로 쪽에 이제 연극 그 단체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기존 공연과 좀 다르게 차별화해서 가는 건 어떤 겁니까? 네. 저희들은 배우들이 전부 다 아마추어 분들이시고요. 그동안 한 40편 정도의 작품을 올렸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왕따라든지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작품을 올렸고요. 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라든지 다이어트 그리고 뭐 성인극단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 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치매 예방에 대한 작품을 올렸다는 게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그분들의 이야기를 무대로 올렸으니까 관객들이 더 많이 소통하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특이하시네요. 지금 말씀하신 주제들은 일반 극단에서는 하지 못하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범용한 주제,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 있는 거를. 그렇죠. 야, 그런 걸 생활 연극 하시는 분들이 올리시는군요. 네. 처음에 이 나르는 자동차란 이름으로 공연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뭐 영원히 잊혀지지 않으실 텐데. 네. 예. 다들 처음 작품 올린 거는 다 기억을 하시는데 저희도 첫 공연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요. 어린이 극단 작품이었고 리틀 히어로라는 작품이었는데 우리나라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때는 연습실도 부족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저희가 연습을 했고요. 네. 또 학부모님들이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작품을 올리다 보니 네. 공연이 끝나고 나서 모두 다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던 네. 되게 감동적인 시간이었고 이번 주 또 토요일 날은 그때 공연을 올렸던 아이가 결혼도 하고 아기도 놓는다고 해서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찾아온다고 해서 네. 어쩌면 저희 극단은 좀 가족과 같은 그런 극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극단 나르는 자동차 우승주 단장님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인데 보통 극단이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굉장히 독특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번 작품을 아마추어들이 연습해서 장소 잡아서 돈 내서 올리는 것도 물론 쉽지 않은 일인데 창작 작품을 올린다는 건 이건 뭐 더더군다나 우리 이제 연극계나 뭐 이런 공연 쪽에서 창작 작품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사실 힘들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저희는 네. 작품을 창작하는 거는 네. 굉장히 재미난 일이고 되게 좋아하는 일인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아마추어들이라도 예. 배역에 대한 욕심은 되게 많으세요. 작품을 하려면 누군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조연이 되어서 이 주인공을 받쳐줘야 되는데 네. 아마추어 분들도 배역에 대한 욕심이 있으셔서 배역을 정할 때 좀 어려움이 있고요. 네. 이건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벌써 지금 저희가 초청 공연이 20회가 들어와 있는데 먼 곳은 부산까지 가야 되고 또 기간이 긴 거는 3박 4일 동안 해야 되는데 이제 좀 힘이 붙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태프들 데리고 또 어린 단원들을 데리고 초청 공연을 다니는 게 좀 힘든 점이지 작품을 만드는 거는 힘들지 않고 너무너무 재미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극단 나르는 자동차 우승주 단장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직접 몸담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단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정말 행복하신지 아니면 우 단장님이 고생을 엄청 시킨다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인터뷰 내용 잠깐 듣겠습니다. 회사 그다음에 가정 이런 생각만 했지 사실은 내가 뭐를 한다던가 하는 생각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일을 하고 나니까 새로운 게 세상도 보이고 그러니까 활력소나 뭐 이런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었어요. 제 에너지 있잖아요. 그거를 막 여기서 뛰면서 얘기하고 말로 몸으로 다 표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사랑을 만났던 어떤 그런 설레임.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기다려지고 설레이고 이런 느낌들이 다시 직장 내로 왔을 때 항상 웃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지금 행복합니다. 네, 몇 분만 인터뷰했는데 정말 뭐 행복한 그 표정들이 열정들이 막 녹아납니다. 네, 우리 대표님만 열정적이신 게 아니라 단원들도 다들 열정적이시군요. 자, 그런데 극단 자체 운영도 굉장히 특이하고 실험적 정신으로 지금까지 오셨는데 사회적 기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뭐 어떤 재활용품이나 혹은 이제 커피, 의류 이런 그 물건들을 사회적 목적으로 만드는데 극단이 사회적 기업이다. 이거 좀 생소합니다. 어떤 계기로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게 되셨고 또 선정이 되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이라든지 학교 폭력 그리고 왕따 같은 소재를 예. 무대로 끌어올렸다는 게 좀 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예술가분들이 화려한 생활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일자리가 없고 또 힘든 분들이 많으신데 네. 저희는 그런 분들을 고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부분이 선정받게 된 큰 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회적 기업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 형식보다도 내용이나 또 일자리 창출, 사회적 목적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인증을 받으려면 조건들이 많은데요. 어떤 걸 갖춰야 됩니까? 사회적 그리고 기업이니까 기업으로서 정확한 수익 모델이라든지 사업 모델이 분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이니까 어떤 분들을 고용해서 그 일자리로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게 좀 분명하게 드러나야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인증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착한 일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좀 힘든 점이긴 하지만 그런 열심히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마치 공무원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사회적 기업 아주 특이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런 기업을 해야 사회적 기업이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실 수 있다고요. 그런 그렇죠. 걸 깨는 게 또 우리 극단 나르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네. 한 가지만 더 사회적 기업 오신 길에 얘기하시면 그러면 사회적 기업으로 한번 이렇게 인증이 되면 계속 갑니까? 일정 기간 이렇게 새롭게 인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그에 걸맞는 혜택들이 있습니까? 예.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쭉 가는 건 맞는데 네. 요즘 신문이라든지 방송 통해서 사회적 기업의 어두운 면들이 많이 보도가 되어서 네. 저도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운데요. 재심사를 통해서 자격이 갖추어지면 다시 연장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적 기업이 되면 나라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의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사업 개발비를 지원해 줘서 그걸 뭐 아이디어라든지 또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PT까지 해서 많은 사회적 기업과 경쟁해가지고 네. 그걸 따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는 서울시하고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에서 사회적 경제과라고 만들어서 예. 열심히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요즘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은 또 사회적 기업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나르는 자동차가 사회적 기업의 좋은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영 면에서도 남다르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또 실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접근 방식도 굉장히 다르세요. 뭐 앞서 이제 기업과 사회적 목적 두 가지가 있지 않으셨잖아요. 네. 두 가지 목적에서 좀 새롭게 좀 시도하고 계시거나 좀 주안점을 두고 계신 분야는 어떤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극단이지만 기획력도 뭐 제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수합니다. 네. 그래서 극단 회비로 저희가 한 70% 정도가 운영이 되고 나머지 30% 정도는 뭐 가령 예를 들면 지역의 축제라든지 또 지역의 박람회 같은 것들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또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장이 부마 축제라든지 또 예를 들면 뭐 지역의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내고 있는데 한 가지 뭐 재미난 사례로 구청에서 저희에게 그 각 주민센터에서 1년 동안 했던 일들을 좀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를 기획을 의뢰하셨는데 네. 13개 주민센터가 뭐 한 주민센터당 5분 정도 이렇게 발표하는 걸로 그러면 식행사랑 PT까지 포함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PT를 봐야 되는 그런 원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그걸 잘 기획을 해드렸는데 3부는 연극으로 그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고 2부는 PT를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을 예, 예. 오신 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할머니랑 뭐 손자랑 손녀가 네. 이렇게 난방비가 없어서 이렇게 난로를 피우고 주무시다가 네. 불이 났었어요. 네.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내용으로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구나 생각하게 했던 그런 기획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너무 재밌는 얘기가 예.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혹시 나르는 자동차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또 앞으로의 계획 짧게만 좀 말씀해 주고 가세요. 예. 저희는
뭐 춤 못 춰도 괜찮고 연기 못 해도 괜찮고 노래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극단 나르는 자동차 검색하셔서 누구든지 요청하시면 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자료들도 보니까 같이 좀 공유하려고 오늘도 많이 가져오시고 그랬어요. 이런 뭐 책자도 있고요. 또 그런데 다 소개를 좀 못해드려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좀 자료를 찾아서 나눠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사회적 기업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매주 화요일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나르는 자동차 우승주 단장님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